안녕하세요. 배우 조재흥입니다. 대나시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형사와 조폭 간의 어떠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우정이 생기고 그 안에서 이제 따뜻한 서로 이제 인간애가 만들어지는 이야기고요. 촬영하는 동안 정말 많이 챙겨주는 후배더라고요. 모르겠어요. 저는 이제 아이돌 스타라고 그래서 좀 약간 거리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훈이가 제가 얘랑 허리 같은 게 다쳤을 때 와서 제일 먼저 파스 같은 것도 들어주고 따뜻한 친구입니다. 배우 조재윤으로서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긴 호흡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항상 신 스틸러 아니면 조연 아니면 뭐 까메오 이런 식의 출연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긴 호흡의 영화의 호흡은 어떨까 라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숙제도 있었고 해보고 싶었던 욕망도 있었어요. 열정도 있었고 모르겠습니다. 기존에 조재윤 한 연기가 다 조재윤이겠죠. 그렇지만 조금 조재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가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브라더 영화가 개봉관이 다 오전에 아침에 잡혀 있습니다. 네, 그 극장을 혹시나 찾아와 주시는 관객분들이 계신다면 팬분들이 계신다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고요. 이건 제가 어떻게 일일이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찾아오신 분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가정의 행복과 모든 분들이 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봐주세요. VOD라도.